올림푸스 AF10 트윈 카메라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일단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뒤에 데이터백이 있고, 네, 이쪽에 측면에 CR123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나 들어가서 아주 저기 뭐야, 플래시 충전 속도도 빠르고. 일단 이 카메라는 이렇게 덮개를 열어서 찍어주시면 돼요. 셔터를 누르면 자동 플래시 상태가 돼요. 지금 이제 플래시가 오토 상태죠. 플래시 모드는 이 기본 오토일 때는, 어두울 때는 알아서 플래시가 터져요. 이렇게 반 셔터를 누르면요, 뷰파인더 옆에 불빛이 두 개가 보여요. 아래는 초록색은 초점, 위에는 플래시. 그래서 두 개 켜져 있으면 플래시가 터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모드를 한 번 더 누르면 플래시를 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셔터를 누르면, 네, 초점 잡았을 때 초점 고정됐다는, 네, 이것만 뜨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항상 켜지는 거, 플래시 항상 나오는 거, 역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뷰파인더를 보시고 반시터를 눌러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기본은 오토 상태고, 옆에 보시면 이제 이 그 뭐지, 셀프 타이머는 이게 표시가 돼 있을 때 셔터를 누르면 이 불빛이 삥 하고 나와가지고 10초 후에 깜빡이다가 지키게 돼요.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타이머가 되고, 연속 촬영, 컨티뉴어스 촬영, 네, 컨티뉴어스 슈팅.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에서 연속 촬영도 가능하다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빨간 버튼인데, 가까운 거, 먼 걸 찍는 거, 뭐 가까운 거, 넓게 찍는 거, 이렇게 여기 보시면 렌즈가 화각이 두 개예요. 35mm와 70mm. 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선택이 돼요. 자, 가까운 이거는 이제 뷰파인더와 연동이 돼요. 그래서 기본 와이드 넓게 찍고, 그 다음에 당겨서 찍고, 이 화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두 개의 렌즈를 교차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가장 큰 특징이죠. 트윈이니까 이 렌즈가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AF 카메라예요. 오토포커스. 그래서 1m 정도 떨어진 피사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반셔터를 잡고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안에 필름이, 테스트 필름을 제가 넣어놨는데 필름을 일단 감아볼게요. 필름을 이제 빼야 되니까 이 옆에 보시면 강제 감기 버튼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아주 박력이 넘칩니다. 네, 보통 필름을 넣으시고 촬영을 다 끝내면 37장, 38장 이렇게 그 다 끝났을 때 자동으로 되감는 이런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이 깜빡이면 필름 빼야 되겠다. 그럼 필름은 이제 측면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려 주시면, 네, 이렇게 필름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름 넣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쪽으로 빼서 필름을 조금 끌어당겨서 이 정도, 여기는 이렇게 꽉 넣어주시고, 네, 이 정도 위치, 네, 이게 화살표 방향 보이죠? 네, 이 정도 위치에서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자, 아주 기운찬 소리와 함께 첫 장이 로딩이 됐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촬영을 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죠. 네, 지금 제가 이제 플래시를 꺼놓은 상태고, 어쨌든 이 플래시를 세팅할 수 있고 두 개의 기본 화각을 쓸 수 있고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다, 네, 그런 카메라예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그냥 찍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뒷면에 데이터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진 하단에 날짜가 찍히는 거예요. 이 모드 버튼 한번 누르면 이 시간이 찍히고요, 이걸 다시 한번 누르면 아무것도 안 찍혀요.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셀렉트 버튼 누르면 이게 이제 깜빡이거든요. 깜빡일 때 옆에 걸 눌러서 이 년월일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눌러보시면서 화면에 뜨는 게 사진 하단에 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91년도 카메라인데 지금도 아주 현역으로 쓰여도 아주 쌩쌩하고, 스트랩 달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빠른 AF와 플래시가 가능하니까
친구들이 연말에 모여서 뭐 파티를 한다 집에서 아니면 파티를 가서 실내에서 찍을 때 특히 유리하겠죠. 플래시가 팍팍 터지고 AF도 잘 잡아주는. 그다음에 이제 넓게 찍고 싶을 때 쪽 인물을 강조해서 찍고 싶을 때 이 화각을 조정을 가능하니까 전천 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잘 만든 카메라입니다. 물론 여기 조금 이제 흠은 있지만 네. 사진은 되게 잘 나올 거예요.